네 번의 신설학교 개교 문제를 취재한 송혜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아파트에 입주민들은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서 전학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말이면 춘천 퇴계동에 도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파트에는 2,8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단지 옆에는 이 아파트 입주 학생들을 위한 가칭 퇴계 초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2년 뒤인 2021년 3월에야 문을 엽니다. 내 후년에 2021년 3월에 신입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재학생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이사를 와도 다닐 학교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네, 그래서 교육당국이 우선 임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분간은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거나 또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세 곳으로 학생들을 나눠서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봄내 초등학교는 학급을 늘려서 6개 교실에 학생들을 나눠서 배치를 하고 네. 또 성림초와 남부초는 학급 정원을 늘려서 학생들을 전학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들이 가깝다고 해봐야 두 곳은 아파트로부터 1.2km가 떨어져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1.5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팀이 한번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성인인 제가 걸었을 때도 약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러면 어린이 걸음으로 걸으면 왕복 한 1시간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도 거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횡단보도 건넌다든가 찻길도 좀 나오게 돼서 안전에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 이런 학생들이 몇명 정도 돼요? 네, 애초 아파트 시행사는 초등학생 728명이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436명을 예측해서 300여 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 파악이 정확히 돼야 학교 관련 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읍면 지역이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동단위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송 기자, 애초에 아파트 입주 시기하고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추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게 어긋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파트 시행사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청이 교육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일단 6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퇴계 초중학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을 보면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와 착공 시점에 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 결국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서야만 교육청이 그제서야 설계를 시작하고 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 승인만 받고 또몇년 이상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당국 또 정치권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또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만큼 애당초부터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좀 편안하고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송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